점이고요. 자, 그리고 가만히 또 시장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에 부각된 종목,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증권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 바로 은행주고요. 또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주인데요. 바로 이런 은행, 증권, 건설주. 이들 3인방은 과거 20년, 30년 전에 우리 시장에서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주 3인방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던 주인공들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대중주가 아니죠. 오히려 소외주입니다.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까지 현재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 견대 개념의 대중주 인기주는 이들 섹터가 아니고 제약 바이오주나 또는 IT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에 대해서는 항상 익혀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들 업종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증권주는 지난 1월달 한달 만에 무려 11.7%나 올라갔습니다. 업종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두 번째가 증권주고요. 반면에 은행주는 별반 올라간 게 없죠. 1.9%. 건설주는 외려 내려갔습니다. 1.8% 내려갔다는 건데. 하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 전, 6개월 전입니다. 작년 7월 달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따진다면 무려 27%나 올라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은행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기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순이자 많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워낙 현재 가치주죠. PBR이 0.4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은행 섹터였다는 것. 그 바탕 위에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고요. 증권주는 약간 별도죠. 실적은 이번 4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됩니다만, 비교적 부진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미래에셋 대우, 증권을 비롯해서 자기 자본 4조 원 넘어가면 초대형 인베스트 뱅크 투자 은행으로 이제 활동할 수가 있죠. 4월 달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그 전부터 있었던 호재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작용이 되면서 그것이 후행적으로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 그 배경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강세장 프레임입니다. 강세장의 대소지가 높다고 보고 시장 참가자 중 일부 기관 또는 외국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취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 그렇게 됐다 하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 건설주도 앞에 얘기했던 증권주도 같이 줍니다. PBR이 0.7배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0.7배, 0.6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치주 차원에서의 일종의 사이클을 타는 측면, 그것도 기관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3일 날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그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다소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연착륙되는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 당시 먼저 분양됐던 그런 아파트 물량이 지금 막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 기간, 적어도 금년 한 해까지는 그러한 현재 공사 중인 주택 건설 때문에 계속 실적이 금년 중, 아마 내년 초반 상반기까지도 계속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한샘이나 그 전에 실적을 발표될 때 LG 하우시스 같은 건자재 업체들의 실적, 특히 한샘 같은 경우는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들 건자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 것을 봐도 그들의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최소한 1년 내지 1년 5개월, 1년 6개월 정도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도 일단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인데요. 최근 들어 해외 시장이 특히 유가가 상향 안정이 되면서 수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박 쪽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플랜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대림 산업과 그리고 SK건설이 공동 수주한 터키의 세계 최대 전수교인 교량 수주에 3조 5천억짜리입니다.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최악이었던 해외 수주가 금년부터 조금씩, 그것도 연초부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건설주주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던 것은 그만큼 그동안 문제가 됐던 현재 미천구 공사와 관련된 부실, 잠재 부실이죠. 그리고 저가 수주와 관련된 잠재 부실 부분이 거의 소진된 것이다. 소멸되고 있다. BPS를 벌써 2년, 3년 계속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혹독한, 현재 부실 부분을 떨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클린한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 그래서 외부 환경까지 좋아진다고 한다면 다른, 현재 좋은 모습이 나올 소지가 높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깔리면서 이들 건설주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특히 GS건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리산업도 다 해당이 되죠. 해서 부각될 수 있는 수순이 마치 순환매처럼 은행주, 건설,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에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이 되겠습니다.